지난주 당진 영덕고속도로 구급차가 갓길을 급히 달리고 있습니다. 도착한 곳엔 다른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었는데요. 한 구급대원이 심정지가 온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. 계속되는 가슴 압박에도 끝내 아이의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았는데요. 결국 아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. 갑자기 아이를 잃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. 애가 있어가지고 애 이제 하나는 잠든 거 봤고 하나는 이제 그 휴대폰 게임 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있는 상태였고 앞에는 이제 정차돼 있으니까 와이프랑 이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게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냥 한 순간이었어요.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사고 차량.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. 심각하죠. 네. 앞에 이제 긴 차 있잖아요, 긴 차. 차 바로 앞에 이렇게 은색으로 큰 그거 있잖아요. 그 강판이요. 가족들이 탄 승합차를 덮친 것은 무려 13톤이나 되는 원통형 철제 강판 코일이었습니다. 네.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싣고 다니니까 그 와이어가 끊어진 겁니다. 가족들이 탄 차량이 정차하던 중 화물차 기사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코일이 떨어졌고 해당 사고로 왼쪽 뒷좌석에 있던 8살 아이가 사망하고 만 건데요. 운전석에 탔던 아이 엄마 또한 크게 다친 상황. 현재 의식은 돌아왔지만 딸의 사망 소식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. 직접 운전한 우리 와이프는 지금 만약에 이걸 알게 되면 평생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아이의 죽음을 알면 충격을 받지 않을까 막막하기만 하다는데요.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까지 올린 유가족들 바라는 게 있답니다.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아 이거는 적합한 처벌이었다라는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 지아가 덜 억울할 것 같아서.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면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이 덜 억울할 것 같다는 유족들. 아이의 빈자리는 너무나 큽니다. 특히 할머니 댁에 오던 길에 일어난 사고여서 더 믿기 어렵다는데요. 할아버지 보러 오다가 좀 쓰이긴 했는데 내가 뭐 살지 모르겠어요. 아이고 오지 말게요 오지 말게. 아이고. 이게 무슨 현실이냐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현실이냐고 이게 뭐 알아주지도 못했어 뭐 제대로 뭐 그거 해주지도 못했어 울부짖다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아이 아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가족들을 몰아놓은 낙하물 사고.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? 지금 시력방지조치 의무 위반이 12번째 조항이에요. 그래서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. 이번 조사는 다 끝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. 도로 위에 움직이는 흉기라고 불리는 낙하물 사고. 매년 고속도로에서 수거되는 낙하물은 25만 개가 넘습니다. 이로 인한 사고는 매년 40건 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. 때문에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. 작년에는 낙하물 사고로 한 예비 신랑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.